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도할 필요가 기존에 놓여 있습니다. 청약입니다. 그리고 도도할 필요는 금풍공항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부지 대부분이 소진되어서 향후 활주로 수요가 추가로 요구되어도 확장은 불가능하다고 봐지며 김해신공항 기병원 계획은 안전, 시설 운영 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합니다. 사업 확장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되었고 국제공항의 특성상 각종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 계획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문제와 판박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이 사업의 변경이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를 반드시 따져보는 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당내에서도 의견을 좀 달리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주요 국책 사업의 일관성과 절차 준수 문제입니다. 지난 4년간 이 정권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국무총리실의 검증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아마 오늘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해신공항을 취소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결론을 내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에 있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하든지 부산시장 선거에서 덕을 보려고 무리하게 이런 변경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가덕도가 그 입지가 될 것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바라고 계신 신공항 제가 반드시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의 희망 고문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야당은 지역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검증위원회의 결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국무총리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0개월여의 검증 끝에 결론을 냈습니다. 그 결론은 김해신공항 추진에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김해신공항 추진계획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동남권 공항을 건설해야 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부울경 시도민의 오랜 염원인 가덕신공항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가덕신공항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검토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김해신공항 확장 계획은 지역 간 갈등을 무마하기에 정치적으로 결정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 검증위원회 결정에 대해 정치적 해석을 내리는 것은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행동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검증 결과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향후 진정한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